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즉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following procedure입니다. procedure라는 건 어떤 절차죠? 뭔 일을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연속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요즘 뭐 휴대폰 하나만 사도 아유 휴대폰 사용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죠. 뭐 설명서가 있지만은 설명서를 갖다 읽어봐도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요. 그런데 요즘 뭐 젊은이들은 아주 뭐그 설명서 안 보고도 척척척 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세탁기를 하나 사도 옛날에는 세탁기가 통돌이 세탁기라고 그래서 그냥 빨래 집어넣고 세제 좀 집어넣고 스위치 딱 누르면 끝나는데 요즘은 문의 드럼 세탁기라고 해가지고는 이 세탁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의 온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몇번 헹굴 것인가. 제일 간단한 건뭐 표준 코스에 가고 표준 코스로 하면은 되지만은 자기가 빨래를 잘 하려면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갖다 잘 섞어서 완벽하게 자기에게 맞는 그런 프로시저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침서 또는 사용 설명서를 보고 자기가 어떻게 그걸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사용 설명서를 설명도 해줘야 되겠죠. 이건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있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시한 걸 자기가 따라서 해보다가 잘 되면은 아, that works 잘 되네. 아, it doesn't work 안 되네. 이런 얘기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용 지침이랄지 작업 지시랄지 또는 명령이랄지 이런 거 관련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런 절차죠.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고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를 이번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다이얼로그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이얼로그. 첫째 다이얼로그는 이겁니다. Giving instruction. 누구한테 이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지시할 때 절차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우선 나오죠. 우선 뭐라고 또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고 제일 끝에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한번 보십시다. 내용을 보십시다. A가 I can't get onto your Wi-Fi. What do I do need to do? What do I need to do? I can't get onto your Wi-Fi. 지금 친구 집에 가는데요. 친구 집에 그 Wi-Fi를 쓰려고 그러는데, 야, 네 친구의 내가 네 Wi-Fi를 접속할 수가 없네. 네 Wi-Fi를 쓸 수가 없네. 지금 Wi-Fi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Wi-Fi에 그 코드가 있죠. 코드를 주고 또뭘 줘야 됩니까? 비밀번호가 있죠? 그 비밀번호를 놓고 두 가지를 넣어야 되는데, 뭐가 지금 잘안 된다는 얘기야. 야, 네 와이파이가 잘안 되네? What do I need to do?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때, the first thing you need to do. 우선 네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the first가 나옵니다. The first thing you need to do. 네가 해야 될 것은, is to go to a network setting. 자, 와이파이 네트워크 세팅 있죠?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 예를 들어서 KT랄지, 그 다음에 뭐, SK랄지, LG랄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망이 있죠? 그 서비스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접근하고, 오케이, 좋아. Now what? 접근했으면 그 다음에 뭐? Now what?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now 이제는 그렇게 했으면은 type in the password. 자, 패스워드 집어넣어. 비밀번호를 집어넣어. 그 비밀번호 is February. 비밀번호가 February야. 그러면 이제 February하고 비밀번호를 집어넣겠죠. 집어넣으니까 thanks 하고 집어넣는데 oops는 아이쿠 그 소리입니다. 아이쿠 oops
이렇게 없으면 뭐그 사람들이 뭐 하다가 잘안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하다가 뭘좀 잠깐 흘렸다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쳤다거나 하면 없어 그런다. 없어 습관적으로요. 없어 이런 뜻이죠. That didn't work. 안 되네. That didn't work. February로 쳤는데 안 되네. 예. Did you spell February correctly? 너 February 그 철자 제대로 했어? Try again. 다시 해봐. Don't forget the first R. February를 잘못하면은 F, E, B, R을 빼고 U, February 이렇게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자 처음에 R, F, E, B, R 그 R을 갖다가 빼먹지 마. 아마 그거 빼먹어서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Oh, that worked. 그랬는가 봐. 이제 해보니까 되네. Thank you. 고마워. 이런 설정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I can't get onto your Wi-Fi. What do I need to do? What do I need to do? What do I need to do? Need to do. Need to do 하십시오. What do I need to do? The first thing you need to do. The first thing you need to do. To do is 까지. To go to network setting. The first thing you need to do is to go to the network setting. Go to network setting. Okay, now what? Okay, now what? Now, type in the password. It's February. Thanks. Oops, that didn't work. Thanks. Oops, that it didn't work. Did you spell February correctly? Try again. Don't forget the first R. Did you spell February correctly? Try again. Don't forget the first R. Oh, that worked. Thank you. Oh, that worked. Thank you. 됐죠? 자, 이런 다이아로그는 언제든지 파트너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파트너를 내갖고 롤플레이, 역할을 해봅시다. 제가 롤 A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take the role B 역할을 해보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I can't get onto your Wi-Fi. What do I need to do? Okay, now what? Thanks. Oops, that didn't work. Oh, that worked. Thank you.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자, A, start. The first thing you need to do is to go to the network setting. Now, type in the password. It's February. Did you spell February correctly? Try again. Don't forget the first R. That's all?
Thank you. 자, 이제 뭐 역할을 A하고 B의 역할을 갖다가 파트너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서로 해보면은 Listening Practice도 있고 Speaking Practice도 있으니까 그 역할을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몇 차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작업 지시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다이얼로그 1, 2, 3 서로 다른 상황들을 갖다가 좀 설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I preheated the oven. What's next? 요리할 때 우리나라는 뭐 오븐을 그렇게 많이 안 쓰지만 미국 같은 데는 오븐을 많이 씁니다. 통닭을 오븐에다 집어넣고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쿠킹을 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오븐을 예열한다고 그러죠. 미리 덮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120도랄지 170도랄지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예열을 미리 해야 되는 걸 그걸 preheating이라고 합니다. I preheat the oven. 나, 자, 오븐을 예열해 놨는데, what's the next? 다음에 뭘 해야 돼? 그러니까, next. 다음에, mix all the ingredients in a bowl. ingredients는 이제 뭘 만들 때, 그 재료들이죠? 재료를 갖다, 당근도 있고, 뭐, 파도 있고, 그 다음에 고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 재료들을 갖다가, 보울은 이렇게 그릇, 둥근 그릇이죠. 그 그릇에다가 모든 재료를 갖다 다 섞어, 넣고 섞어. 이렇게. 아, 처음에는, 뭘 하고? preheat. 오븐을 갖다 preheat라고, 하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preheat를 했다. 그럼 다음에 뭘까? 그랬더니, 자, 재료를 다, 보울에다 섞어. 이렇게.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I complete the first step. 지금 앞에 무언가를 지시를 해서 그첫 단계를 끝냈어. Now what? 이제 어떻게? 이제 뭐해? 그러니까 now draw a straight line in the middle of your page. 지금 종이를 놓고 무엇을 하는 작업을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종이를 꺼내 A4 용지를 꺼내서 책상 위에 놔 그랬는지.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뭐해? 그러니까 draw a straight line 직선을 in the middle of your page. 네, 현재 열어놓은 페이지에다가 직선을 그어. 이렇게. Next. Now. 뭐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지시를 하는 거죠. 이어서 할 때는 then 그러든지, next 그러든지, now 하든지, first 다음에는, 이렇게 next가 따라올 수 있고, now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What do I do when the kids have finished the worksheet? 지금 애들한테 어떤 학습지를 주고 학습지를 풀도록 해 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학습지를 주고 다 애들이 학습지를 지금 풀고 있는데 What do I do? 근데 뭘 해야지? When the kids have finished the worksheet, 애들 학습지 끝내면 내가 뭘 해야지?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After that, 그럼 그걸 한 다음에 Take them outside for some fresh air. Take them, 그 애들을 갖다가 Outside for some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밖에 나가서 애들을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 이렇게. 앞에는 우리가 first 했죠. First of all. First는 되게 first of all의 약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또는 firstly라고도 하고요. First.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건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럼 next가 되겠죠. 또는 now. 또는 after that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이어가는 그런 언어들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다이얼로그 1부터 I preheat the oven. What's the next? Next, mix all of the ingredients in a bowl. ingredients, 재료들입니다. ingredients. 어떤 성분 같은 것도 ingredients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건 어떤 물질의 성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니까 이건 재료들이죠. mix all of the ingredients in a bowl. 다이얼로그 2. I complete the first step. Now what? I complete the first step. Now what?
Now, draw a straight line in the middle of your page. Now, draw a straight line in the middle of your page. And 3. What do I do when the kids have finished a worksheet? What do I do? 잠깐 쉬고 when the kids have finished the worksheet. What do I do when the kids have finished the worksheet?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What do I do when the kids have finished the worksheet? After that, 요 잠깐 쉬어야죠. Take them outside for some fresh air. After that, take them outside for some fresh air. So, 그럼 이것도 뭐 AB로 한번 나눠서 해볼까요? 제가 A 할 테니까 여러분 B 해보십시오. I preheat the oven. What's the next? Two, I complete the first step. Now what? Part of 3. What do I do when the kids have finished the worksheet? Fresh air. 됐죠? 자, now you take the turn.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해볼 테니까요. 자, A start. Next, mix all of the ingredients in a bowl. 2. Now draw a straight line in the middle of your page. 3. After that, take them outside for some fresh air. 됐죠? 네. 그럼 이제 다음 다이얼로그로 봅시다. 이제 처음에 하고 중간에 now 또 next then 하고 했죠. 그리고 제일 어디 마지막 단계가 있겠죠?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를 갖다가 할 때는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다이얼로그 1을 보면은 am I done? 나 다 이제 끝났어. Am I done? 나 다 했어. 그러니까 not quite. 아직 뭐 not quite는 완전히 끝나지는 안 했다 그 말이죠. Not quite. 아직 그러죠. 정말로 아직. What else do I need to do? 뭘 더 해야 되는데? What else? 뭘 다른 거죠. What else do I need to do? 뭘 더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to finish up 끝내기 위해서는 to finish off 끝내기 위해서는 마감하기 위해서는 you need to add the cream. 크림을 넣어야 돼. 마지막에 크림을 넣어야 돼. 이게 파이널 스테이지죠. 자, 라고 2. I'm finished. 자, 지금까지 네가 하라고 한 거 다 했어. Right? 자, 이제 그럼 다 끝났지? I'm finished. 나 다 끝났지? 그렇지? You're almost there. 이제 거의 끝에 왔다고 말이죠. 거의 다 됐어. You're almost there. And 끝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And there's one more step. 그런데 한 단계가 남았어. 한 가지가 더 남았어. Initial all the 5 pages. All 5 pages in the bottom right corner. Initial은 뭐 서명할 때 첫자를 쓰는 겁니다. 제가 이름이 와국 리죠. 그러면 첫자 W K 국 리 W K L 그렇게 서명할 때 W K L 화국 리 대신에 그냥 첫자만 써갖고 W K 뭐 이렇게 서명을 하는 얘기입니다. All 5 pages 다섯 장이나 되는데. In the bottom right corner. 서명할 때는 대개 어디입니까? 오른쪽 아래쪽이어야 되죠. 오른쪽 아래에다가 다섯 장을 갖다가 전부 다 이니셜로 서명을 해. Okay. Then I'm done. 그러면 다 끝나지? Right? 그렇지? 이렇게 yep.
그래? 예, 예분 예스를 갖다 가볍게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럼, then you're good to go. 그러고는, then you're good to go. 가도 좋아. 그렇죠? 그러고는 가도 좋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이얼로그 1부터. Am I done? Am I done? Not quite. Not quite. What else do I need to do? What else do I need to do? To finish off, you need to add the cream. To finish off, you need to add the cream. Dialogue B. I'm finished, right? I'm finished, right? You're almost there. You're almost there. There's one more step. Initial all five pages in the bottom right corner. 제일 마지막 게 좀 길면은 initial all five pages. 그거 잠깐 쉬고 in the bottom right corner. 이렇게 두 단락으로 좀 얘기하는 게 편하죠. 자,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re almost there. There's one more step. Initial all five pages in the bottom right corner. 오케이, then I'm done, right? 오케이, then I'm done, right? Yep, then you are good to go. Yep, then you are good to go. 이것도 한번 프랙티스를 해볼까요? 프랙티스 하는 게 아니라 프랙티스 하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실제 프랙티스는 여러분이 여러분 파트너하고 짝하고 A, B 역할을 나눠서 해가면서 리스닝과 스피킹을 프랙티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다이얼로그 1부터 Am I done? What else do I need to do? Dialogue 2. I am finished, right? Some 길었죠? 잘하셨습니까? Okay, then I'm done, right? Yeah.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 B를 할 테니까 네, 다이얼로그 1부터 start. Not quite. To finish up, you need to add the cream. Dialogue 2. I'm finished. You're almost there. There's one more step. Initial all five pages in the bottom right corner. 예, then you are good to go. 그러면 어떤 절차에서 어떤 작업 지시할 때 뭐라고 지시를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first 그런다고 그랬죠? first. 그 다음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몇 단계가 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first 대신에 firstly, 첫째로 그 말입니다. firstly. 둘째로 secondly, 셋째로 thirdly 이렇게요. firstly, secondly, thirdly.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lastly 이렇게 엮어지는 것이죠. firstly, secondly, thirdly, lastly 이렇게 엮어지는 방법이 있고요. 안 그리고 보면 첫째, 둘째, 셋째 하는 방법이 있죠. 첫째 first,
둘째, second. 셋째, third. 넷째, firs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inally. 끝으로, finally.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the first thing to do. 더 처음으로,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이렇게 대화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first, firstly 해야지. The first thing to do, 너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secondly, second, next,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지금 뭘 했으면 지금은, 이제는, after that, 그거 턴 다음에는, then, 그리고는, When we're done, 우리가 그걸 하고 나면은, while you're waiting for, 네가 기다리는 동안에, 그래서 프리팅 하라고 했으면은, 그 프리팅 하는 게 시간이 몇 분이 걸리죠? 그럼 그걸 하고 멀쩡하게 앉아있을 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mix the ingredients in the bowl, 그 재료들을 갖다 볼에다가 섞어, while you're waiting for,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중간에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고 이제 다 거의 다 마지막 단계 같으면은 lastly 마지막으로 finally 끝으로 last but least 이런 이거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뭐 이제 다 끝이 나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the least 이게 가장 사소한 게 아니라 사소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인데 그런데 이게 사소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야 할 때 last but least. 제일 마지막에 어떤 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작업 지시나 명령이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o finish things up. 자, 일을 끝내려면은, 일을 끝내려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내는 거죠. The last things you're going to do. 네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그런 일은, 할 일은 하고, 뭐, 블라블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don't forget to, 이거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 Don't forget to turn off the switch. 스위치 끄는 걸 잊지 마라. 됐죠? 뭘, 지금 스위치를 켜갖고는 뭘 하고 있는데, 그냥 가버리면 안 되죠? 스위치 끄는 거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작업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Firstly, secondly, 오른쪽으로요. Lastly, first, Second, finally, the first thing to do is, the first thing to do is, next, last but not least. 그 다음에 now부터 아래로 오겠습니다. Now, after that, Then, when we are done, while you're waiting for, 그 다음에 last but not least, 오른쪽에 last but least, last but not least, last but not least, last but, 하고요, not least, not least, 연음으로, Last but not least, last but not least. To finish things off. The last things you are going to do. You are going to do. You are gonna do. You are gonna do. You are gonna do. The last things you're gonna do is don't forget to. Don't forget to. 자, 이건 여러분이 꼭 익혀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밑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어떤 작업 지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first, second, finally 아마 두 번째 쓰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단계일 때는 firstly, secondly, thirdly, lastly를 쓰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알고 예를 들어서 now를 할지, next를 할지, then 같은 건 잘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last but least 같은 것은 아주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가 중요할 경우에 특별히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여러분 읽어서 자연스럽게 발음도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내용도 읽히고, 그 다음에 입에 딱 붙어서 필요할 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뭘 작업 지시를 할 때는 명령어로 하는 것이죠. 명령어로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명령문이라고 그러죠. 명령문이라고 그러는데, 명령문 할 때는 어떤 충고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랄지 direction 한번 지시를 하는 거죠. 자, 어디로 왼쪽으로 가 이렇게 지시하는 거. invitation 이거 해볼래? 예, 해볼래? order 명령 그만둬 command 자 우양우 같은 게 이런 게 전부 다 imperative verb인데요. 이런 명령문을 하는 것인데, 그 다음 instruction 지침이랄지 사용 설명이랄지 하는 것이죠. 이런 명령문은 어떻게 씁니까? 동사가 있을 때 동사는 다 to죠. to do, to run 이렇게 동사는 to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to를 빼고 to 부정사죠. to 부정사에서 to를 빼고 원형만 쓰는 겁니다. to run에서 to 빼고 run, to go에서 to 빼고 go. go there, 저리 가 하면 to go there가 아니라 그냥 go there, come here, to come here가 아니라 come here 이런 식으로요. 몇 가지 문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좀 뭐 1년의 그런 작업인데요. thread the sewing machine. sewing machine이 재봉틀이죠. 재봉틀에 thread 한다는 것은 재봉틀에 실을 꿰야죠. 재봉틀에 실을 끼고 cut out the pattern. 이제 뭘 재봉틀 하려면은 어떤 패턴이 있겠죠. 가위로 그걸 다 천을 갖다 오려야죠. 그 패턴을 갖다가 잘라내고 그 다음에 pin the pattern to the fabric. 천에다가 그 패턴을 붙이고 pin the pattern 붙이고 그 다음에 cut the fabric on the fold. 접혀져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fold는 접혀져 있는 것이죠. 접혀져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천을 뭘로 이제 가위로 잘라라. 여기 이제 thread랄지 cut out이랄지 pin이랄지 cut이랄지 하는 게 이렇게 다 to 없는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 thread, cut out, pin, cut 됐죠?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앞에다가 단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firstly 우선 첫 번째로 thread the sewing machine 재봉틀에 실을 끼우고 then 그리고는 cut out the pattern 그 패턴 문양을 잘라내고 after that 그리고는 pin the pattern to the fabric 그 천에다가 패턴을 끼우고 아니 이제 핀으로 이렇게 만들고 핀으로 붙이고 now 그리고 이제는 cut the fabric and the fold 그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자르겠죠. 패턴에 따라 자르라 이렇게 어떤 작업 지시를 할 때 firstly, then, after that, now 같은 걸 써서 절차적으로 지시를 할 수가 있죠. 그때 쓰는 이런 지시문, 명령문에는 원형, thread, cut out, pin, cut 같은 동사 원형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thread the sewing machine. Cut out the pattern. Pin the pattern to the fabric. Cut the fabric on the fold. 자, 이걸 단계적으로 지시할 때는 firstly, thread the sewing machine. Then, cut out the pattern. After that, pin the pattern to the fabric. Now, cut the fabric on the fold. 됐죠? 어떤 형태를 알겠죠? 우선 이런 명령문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명령문은 to 없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것. 그 다음에 앞에서 본 first, second, third 같은 그런 절차적인
앞에 문두죠? 문의 처음에다 그 절차적인 단계를 표시하는 firstly, then, after that, now 같은 걸 붙여서 하는 것을 이런 문법적인 상황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Imperative verb. 자, 예, 명령할 때그 동사를 사용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데, underline the imperative verb in the example instruction. 여기 지금 어떤 지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이 그 명령어라는 동사 원형인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using the one cup coffee machine. 자, 커피를 한 컵씩 만들어주는 그 커피 머신인데요.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갖다 쭉 거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First, 우선 turn on the coffee machine. 커피 머신에 뭐 커피 머신을 다 전기로 되어 있으니까 전기를 켜야죠. 버튼을 누르거나 스위치를 올리거나 커피 머신을 켜고 오늘 킨다고 그러죠. 커피 머신을 켜고 작동시키고 while you waiting. 그러면 이제 커피 머신이 어때요? 따뜻하게 물을 데우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while you waiting for the water to heat up. 물이 덮여지기까지,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take out the red plastic filter. 빨간 그 플라스틱 필터. 이제 거기다 뭘 넣습니까? 커피 갈은 걸 집어넣죠. Fill it with the finely ground coffee. 잘게. Fine은 잘게 한 겁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로 ground 갈은 커피. 그 갈은 커피를 갖다가 빨간 플라스틱 필터에다가 집어넣어라. 어떤 동안에? While you waiting. 물이 끓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고 now. 그런 다음에는 close the filter lid and put it back in the machine. Filter lid. 필터의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어디에? Put it back in the machine. 기계에다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서 기계에다 꽂으라고 말이죠. Put it back in the machine. 그리고 after that, 그런 다음에는 choose your cup size. 왜냐하면 커피를 받을 때 어떤 때는 큰 컵의 커피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컵의 커피를, 그건 컵 사이즈가 있으니까요. 컵 사이즈에서 뭐 대중소가 있을 것이고, 또는 대소, 큰 거, 작은 게 있을 수 있을 거고, 어떤 기계는 딱하니 컵 사이즈 고를 필요가 없이 한 사이즈만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두개 이상의 그런 사이즈를 쓴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Choose your cup size. 컵 사이즈를 선택하고 finally 마지막으로 press the power button. 그 파워 버튼을 누르면은 뭐예요? 쫙 하니 커피가 흘러나오죠? 그러고는 don't forget to put your cup under the spout. spout는 커피가 줄줄 빠져나오는 그 꼭지, 그걸 spout라고 그러죠? Don't forget, 잊지 마. To be a cup on the spout. 지금 컵을 골라놓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버리면은 그냥 주르르 밑에 새버리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컵을 어디에다 그 꼭지에다 컵 넣는 거 잊지 마. 그렇죠? 그 다음에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enjoy your coffee. 커피를 즐기는 거, 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게 제일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 끝에다가 그걸 붙인 겁니다. Last but not least, enjoy your coffee. 이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자, 여기에 뭘 고르라고 그랬어요? Imperative를 고르라고 그랬죠? 지금 동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명령형 동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to가 없는 동사 원형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고르셨습니까? 얘기하는 동안에 쭉 거니? 그럼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서 읽으면서 그 사이에 한번 골라보십시오. First, turn on the coffee machine. While you're waiting for the water to heat up, take out the red plastic filter and fill it with finely ground coffee. 좀 길죠? 나우.
Close the filter lid and put it back in the machine. After that, choose your cup size. Finally, press the power button. Don't forget to put your cup under the spout. Last, but not least, enjoy your coffee. 고르셨습니까? 여기는 동사들이 전부 다 명령형이니까 다 to 없는 동사 원형으로 돼 있죠. 자, 답을 한번 볼까요? 밑줄 친 겁니다. First, turn on, 키란 말이죠. 켜라. 그 다음에 while you waiting for the water heat up, take out, 꺼내라, 꺼내라. 그 다음에 flood filter and fill in, 뭘 채워라, 채워라, 꺼내라, 채워라. Now close, 덮어라, 뚜껑을 덮어라. And put it back, 어떻게, 갖다 다시 넣어라. After that, choose, 골라라, 선택해라, cup size. Press, 눌러라, the power button.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your cup size on the spout. But not least, enjoy, 즐겨라. 이게 전부 다 명령문입니다. 사실은 명령문에 to 없는 그런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forget, don't forget는 이제 하나의 idiomatic,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이죠. forget만 쓰는 게 아니라 don't forget, 잊지 마라, don't 잊지 마라. 이거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또 뭣도 마찬가지고요. take out도 take가 아니고 take out, take out. 이것도 전부 다 수거적인 idiomatic expression입니다. 잘 보셨죠? 그 다음에 when someone is having difficulty following your instruction, 내가 어떻게 작업 지시를 내가 또는 어떤 사용 설명서를 쭉 거의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잘 못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쓸 수 있는 피드백을 해주고 다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 하다 보니까 뭘 하고 있는데 좀 틀리게 하고 있어요. 그럼 not quite like that. 꼭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not quite like that.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는 you may need to try again. 너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 You may 다시 한번 해보지 그래. You may need to try again. 다시 한번 해봐. 그 다음에 don't worry, you'll get it. 걱정 마. 지금 잘 안 되면 걱정 마. 너 할 수 있게 될 거야. 너 좀 있으면 이제 연습하면 너 할 수 있게 될 거야. Don't worry, you'll get it. 그 다음에 it's a little tricky at first. 처음에는 잘 안 돼. 처음에 그 해보면 좀 tricky하다는 것은 좀 묘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 Let me show you again. 자기가 시범을 보여가면서 뭐랄게 하면은 시범을 보였는데 못 따라서 하면 다시 한번 보여줄게.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 하고 자기가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탁구를 치는데 자 탁구채를 위로 올려. 너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치는데 그게 안 돼. 이렇게 올려야 돼. 자 내가 시범 보여줄게 하고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Oops. That didn't work. 아이고, 저런, 그거 안 됐네. 그거 안 되네. That didn't work.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뭐. 그 다음, did you want me? 내가 to write it down for you? 이걸 적어줄까?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적어줄까? Do you want me to show you again?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기가 시범을 다시 보여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이럴 경우 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too difficult task, 그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unclear instruction, 내가 어떤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분명하지 않게 설명이 되면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Need a demonstration? 어떤 demonstration, 시범을 이렇게 보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말로 주르르 하니까 못 알아듣고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Need to read instruction again? 자, 그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읽지도 않고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Not quite like that. Not quite like that. You may need to try again. You may need to try again. Don't worry, you'll get it. Don't worry, you'll get it. Don't worry,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Don't worry, you'll get it. It's a little tricky at first. It's a little tricky at first가 아니라, it's a little, 다 붙어서 했죠? It's a little tricky at first. Let me show you again. Oops, that didn't work. Oops를 발음할 때는 Oops 하면 안 됩니다. Oops 해야죠. Oops, that didn't work. Did you want me to write it down for you? Did you want me to 가 아니라 Did you want me? Did you want me to write it down for you? Do you want me to show you again? Right?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하면서 뭐가 잘안 되면은 이런 표현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작업 지시를 다시 하거나 또는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이제 문법적인 거, 여기 이제 adverb는 뭐 부사죠? 부사를 할 때, 뭘 하라고 그럴 때, come here, 이리 와, come on, 어떻게 빨리 와요? Come here quickly, 또는 quickly come here, 빨리 와, 뭐 quickly, 그렇죠?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다른 형태로, 부사가 지시하는 형태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부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carefully 조심해서 carefully가 조심해서 push the button 조심해서 그 잘못 누르면 삑 하니까 조심해서 눌러 slowly 천천히 해 천천히 promptly 즉시 빨리 해 wisely 현명하게 현명하게 그 다음에 regularly 규칙적으로 해, 규칙적으로. quickly, 빨리 해, 빨리 해. perfectly, 완전하게 해. 그렇게 완전하게 익혀야지. 익히다 말으면 안 돼. 완전하게 익도록. politely, 누구한테 얘기를 좀 한다거나 주문할 때, politely, 겸손하게 해. seriously, 심각하게 해. 장난하듯이 하지 말고, 심각하게 해. 예를 들어서, choose a book. 지금 어디 책방에 갔어요? 책방에 갔는데, 책을 지금 고르죠? 그러면 자기 뭐 친구나 아들이나 딸 보고 Choose a book quickly. 야 우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골라. Choose a book carefully. 조심해서 골라. 뭐 그건 별로 아니겠죠? Slowly 천천히 골라. 그런 말은 또 필요 없겠죠? 야 우리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골라. Promptly 즉시 골라. Wisely 현명하게 골라. 그건 뭐 그러겠죠? Regularly 그건 별 말이 안 되고. quickly, 그건 말이 되고, perfectly, 말이 안 되고, politely, 말이 안 되고, seriously, 그럼 뭐 심각하게 골라, 뭐 만화책 같은 거 고르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부사를 써가지고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부사가 두 군데 오는데, 동사 다음에 오기도 오고, 그 다음에 문장 처음에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release the valve. 그 밸브를 갖다가 quickly 빨리 열어
Release the valve quickly.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와. Quickly release the valve. 빨리 그 밸브를 열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밸브를 빨리 열어 이렇게도 하죠. 야, 빨리 그 밸브를 열어. 뭐 이렇게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걸 쓸 수 있는데, 어떤 지시를 할 경우에 뭘 써가지고 adverb를 써가지고 좀 더 그 지시를 갖다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정해 줄 때에 이런 부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몇 차례 여러분 읽어보고 연습하라고, 또 어떤 상황에서 뭘 쓰는 게 좋을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modal. modal은 앞에서 뭐 흔적도 있는데요. modal은 조동사죠. modal verb는 동사입니다. 조동사. 조라는 것은 협조한다, 도와준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동사입니다. helping verb, 도와주는 동사. 이것은 is followed by a base verb. 어떤 동사 다음에 it follows by a base verb. 어떤 동사를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what I should do next, what I do next.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데, what I should, 뭘 해야 되는가를 물을 때는 should, 뭐 해야 된다, should 같은 걸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아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일종의 의무적인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경우에 이런 should를 써가지고, oh,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You must go. 너는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must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이제 권장할 때 이때는 should를 쓰죠. 어떤 지시할 때, 예를 들어서 what should I do next? 예, 또 what should call the plumber? You should call the plumber. 너는 그 배관공을 불러야 된다. 그냥 명령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Call the plumber 하면 되겠죠? Call the plumber. 그런데 그 명령이 아니라 너는 그걸 해야 돼,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할 때는 You should call the plumber. 그러니까 뭐 네가 생각할 거 없이 무조건 해야 돼, 그럼 뭐예요? Call the plumber. Plumber 불러.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그런데 you should, 너는 이런 플러머를 불러야 될 거야 할 때는 you should call the plumber입니다. Should I wait until after work? 일이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될까? No, you should call right now. 지금 불러. 그 사람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러야 될까? 아니, no, you should call now. 지금 불러, 이렇게. 그런데 should와 비슷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had better. had better는 나중에 쓸 때는 the better, you'd better, I'd better 이렇게 줄여 쓰는데요. you had better. 또 you ought to가 있는데, 이건 should보다 좀 더 강력한 그런 의미를 있을 때는 had better라고 그러고요. 좀 약한 권장일 때는 ought t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you had better call the police. 너 경찰을 부르는 게 좋을 거야.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You should call the police. 너 경찰 불러야 돼. You ought to call the police. 너는 경찰을 불러야 할 거야. 우리도 그렇게 다르죠? 너 안 부르면 안 돼, 할 때는. You had to call the police. 그 말이고. 너는 부르는 게 좋을 거야, 할 때는. You should call the police. 그러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부르지 그래. 그러면 you ought to 라고 그럽니다. You ought to ask mom. 엄마한테 물어보지 그래. 엄마한테 물어보지 그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까지 봅시다. Where should I put all this water bottle? 이건 이제 다이아로그인데요. 자, 이 물병 있죠? 플라스틱 물병들이 있으면은 이것들 다 어디에다 놓지? Where should I put all this water bottle? 워터볼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이걸 다 어디다 놓지? 그러니까 you should throw them in the recycling bin. 재활용통에다가 던져야 돼, 넣어야 돼. Should I empty them first? 그럼 그 안에 뭐가 남아 있을 수도 있죠. 뭐 drink,
뭐 콜라병일 수도 있고, 뭐 물병일 수도 있고, 주스병일 수도 있고. 그럼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워야 돼? 비워야 돼? 그러니까 yes, we should water the plant with them. 그거 가지고 water 물을 준단 말이죠. 식물에 물을 줘야 되니까 나중에 거기다 물 담아서 식물에다 물줄때 써야 되니까 어떻게 다 비라는 얘기죠? 다 베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 읽어 보십시오. What should I do next? What should I do next? You should call the plumber. You should call the plumber. Should I wait until after work? Should I wait until after work? No. You should call now. You should call now. Where should I put all this bottle water? Water bottle. Where should I put all of these water bottles? 이걸 뭐 water bottles라고 이렇게 발음하면 그냥 water bottle 이렇게 water bottle. You should throw them in the recycling bin. You should throw them in the recycling bin. Should I empty them first? Should I empty them first? Yes, we should water the plants with them. Yes, we should water the plants with them. 자, next. 이게 이제 모달인데요. 아까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should였죠? 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때는 you must.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you mustn't. 이렇게 하고요. must와 같은 그런 구어형 표현은 have to입니다. don't have to, have to. 이건 must와 똑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뭘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need to 그럽니다. 할 필요가 없을 때는 don't need to. 자, must하고 have to는 똑같은 얘기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need to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자, 문장을 봐가면서 다이얼로그를 봐가면서 좀 살펴봅시다. When should arrive? 우리는 언제 도착해야 돼? 언제? When we should arrive? 언제 도착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렇게 도착하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You must arrive by 9이면 너는 9시까지 도착해야 돼.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돼. 왜냐면 매우 중요한 그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you must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to bring a lunch? 우리 어떤 점심을 싸갖고 와야 될까? 그러니까 you don't need to. 그럴 필요 없어. Bring a lunch. 잠 도착 싸울 필요 없어. But you ought to bring a water bottle. ought는 뭐뭐 하는 게 낫다 그랬지 아까. 그러나 물은 가져오든지 물병은 가져오든지. 너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You must bring a water bottle이겠죠. 또는 그런 ought보다 좀더 강하게 하려면은 you should bring a water bottle 그랬고. 또는 그보다 더 강하게 하려면 you better bring a water bottle. 아, 3단계가 있죠? had better, should, ought to. 이렇게, 뭘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을 3단계로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the instruction says, 지침서에 보니까, we must use glue. 뭐예요? 사용 설명서든지 지침서든지, 우리는 glue, 풀을 사용하라고 그랬네. Do we have to? 그풀 사용해야 돼? Have to는 must니까. 그렇게 우리가 풀을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you don't have to. 꼭 그럴 필요는 없어. But you should.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 I think we should use tape. 그랬더니 나는 I think we should 테이프를 쓰는 게 낫겠는데. We should use tape. 테이프를 써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That's fine. 좋아. 좋아. You had better use the transparent tape though. 그렇지만 테이프를 쓰더라도 어떤
투명한 색깔 있는 테이프 쓰지 말고 투명 테이프를 쓰는 게 좋기는 하지만은 좋아. 그걸 써도 좋아. 그러니까 풀 대신에 뭘로 테이프로 붙여도 좋다는 얘기죠. 됐죠? 내용들을 파악하셨죠? 예, 그럼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When should we arrive? When should we arrive? You must arrive by 9 a.m. You must arrive by 9 a.m. Do we have to bring a lunch? Do we have to bring a lunch? You don't need to bring a lunch, but you ought to bring a water bottle. You don't need to bring a lunch, but you ought to bring a water bottle. 알아요? The instructions say we must use glue. Do we have to? We don't have to, but you should. I think we should use tape. That's fine. You had better를 줄여서 you'd, HAD를 HA 빼고 you 다음에 apostrophe 하고 d, you'd better 이렇게 합니다. You'd better use transparent tape though. That's fine. You'd better use transparent tape though. 이것도 뭐 파트너를 해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A 할 테니까 여러분 B 해 보십시오. When should we arrive? Do we have to bring a lunch? Okay, next. The instructions say we must use glue. Do we have to? I think we should use a tape. That's 한번 롤을 바꿔볼까요? 역할을요? 여러분 A 해보십시오.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You must arrive by 9 a.m. You don't need to bring a lunch, but you ought to bring a water bottle. You don't have to, but you should. That's fine. You had better use transparent tape, though.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절차적인 작업을 하는 걸 우선 지시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하는 것도 배웠고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또 이해 안 되는 것을 갖다 다시 풀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단계를 표시하는 first, second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갖다 지금 배운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학습한 것이 완전히 학습되는가를 점검하시고 안된 부분을 찾아서 다시 연습하시고 이 동영상 다시 보면 되니까요. 그러고 필요한 부분은 정지시켜 놓고 거기서 연습을 하고 또 다시 시작 버튼 눌러서 또 흘러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완벽하게 이건 일상생활에서요. 뭐 다반사로 쓰이는 그런 회화니까요. 완벽하게 마스터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Can I, 난 이걸 할수 있는가? Give and follow step by step procedures. 이렇게 단계적인 그런 절차로 된 것을 갖다가 give, 제공하거나 and follow, 따르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지침을 보고 지침을 주거나 또는 그 지침에 내가 따라서 할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건 다이 시간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Can I identify and use imperative verb? 아까 여러분 연습했죠? 어떤 거? 명령형의 그 동사는 어떤 거였습니까? 동사 원형이었죠? 투가 없는 동사 원형. 아까 확인을 했죠? 여러분 다른 데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까? Provide feedback and assistance after explaining procedures. 뭘 설명을 했는데 너무나 어렵거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데모, 시범이 필요하거나 뭐 등등의 연수로 잘 진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피드백은 되먹이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걸할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Can I use adverb while explaining procedure? 아까 뭘 썼어요? 부사를 썼죠? 뭐? Quickly, slowly, politely. 그렇죠? Promptly 여러 가지 그런 뭘 써서 부사를 써서 어떤 절차를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지시를 해줬습니다. 그걸 쓸수 있는지 use modal advice. 자, 조동사 있었죠? 어떤 조동사 배웠습니까? 제일 처음에 should 배웠죠? 뭐뭐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should 일종의 의무적인 거죠. should보다 좀더 강한 것은 had better. 조금 약한 것은 ought to였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할 때는 must.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할 때는 mustn't. 그건 have to. haven't to. 그거나 똑같은 얘기였죠. 그 다음에 뭘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need to. 할 필요가 없을 때는 you don't need to. 이렇게 모달을 몇개 배웠죠. 이렇게 모더를 써가지고 어떤 충고를 할수 있는가? You should better, you should go there better. 너 거기 가는 게 좋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use model of necessity. 자, model necessity는 아까 필요성을 얘기하는 모더는 뭐였습니까? I need 같은 거였죠? You need open the book. You need take some lunch. You need bring some lunch. 점심을 가져오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need를 써서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뭐 단순한 한 단계 일을 하는 것도 많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런 절차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절차적인 일은 지시할 때도 잘 해야 되고 우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가 그걸 할 때도 그 절차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 잘 해야 되고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랄지 표현을 이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그런 상황에서 잘 영어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